다시 길을 떠나 6세기 트빌리시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조지아의 수도였던 찬란한 문화의 도시 무츠헤타를 찾았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츠헤타. 평화로운 동화 속 마을 풍경이다. 무츠헤타를 내려다보고 있는 즈바리 수도원은 성지 순례의 필수 코스. 소련의 통치 시절에는 군사 기지로 사용돼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지만 독립 이후 조지아 정교회의 기능을 회복했다고 한다. 지금은 조지아에서 사진 촬영의 명소다. It's really beautiful. It's amazing. Yeah. Really. It's peaceful. Such a beautiful view. We spent time for 1 week in Tbilisi and yesterday we went to Fukasbegia. Mountains in Skazbegi Church. Really beautiful. Really beautiful. Yeah. It's so nice because you have the beautiful cities, but then you get out and it's so peaceful. 고요하게 흐르는 강을 따라 걸으며 무츠헤타의 풍경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목적지는 보르조미 국립공원. 보르조미 지역은 예로부터 깨끗한 물로 유명한 청정 자연을 가진 곳이다. 조지아 학생들의 수학여행 단골 코스이기도 하다. 보르조미는 무엇보다 광천수로 유명하다. 1841년 러시아 장군의 딸 예카테리나가 이 광천수를 마시고 지병이 나았다고 해서 예카테리나의 샘이라고도 불린다.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이곳에서 요양을 하며 보르조미의 자연과 물은 너무도 아름다워 항상 그리운 곳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후 이곳은 광천수 공장과 러시아 황실의 별장까지 들어서는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그 명성에 걸맞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광천수를 찾아 이곳에 온다. 어느 누구에게나 광천수는 무료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보르조미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은 광천수를 마시러 들른다. We are from Russia and we drink water and it is good water for health.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푸른 자연 속을 30여 분 걷다 보면 러시아 황실과 조지아 귀족을 위해 만들어진 여름 별장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보르조미 광천수 수영장으로 활용되며 전 세계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맑은 광천수가 24시간 공급되는 이곳에서 이색적인 광천수 욕도 경험할 수 있다. потому что плавать негде, как по плавке. Ну, объясни, пускай не объяснят. И вам всего доброго. Всего хорошего. Спасибо. С Богом. 초록빛 자연에 둘러싸인 비밀의 공간에서 마음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이번엔 조지아의 서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오주르 게트로 향했다. 유럽에서는 드물게 차를 재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한 차밭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에 위치한 조지아는 일찍부터 동양의 차 재배 방식을 받아들였고 소련의 지배 당시에는 집단으로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Çün xiyarulli qoqoya biyardes u musikalurat vkrept chais. Musikalurat vkrept chais, imitoro es dadebiti energiya gadadis chaize da mere gemrieli es chai. 마리아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멋진 포즈까지 취해줬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가정도 소개받을 수 있었다. This one? And it's my great, great, great grandfather. And there's sitting on this balcony. And we kept this side of the house as it was 150 years ago. 150년이 넘었다는 마리암의 집.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조지아 치즈와 전통 요구르트 마쪼니에 채소를 넣은 오크로시카의 수제 빵까지. 조지아 전통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It's good. 마리암의 가족은 3대째 소규모로 차 재배를 해왔다고 한다. Now I'm going to show you my personal favorite place. 와우. 징검다리의 새 소리. 마리암의 집 주변은 마치 자연 속 놀이터 같았다. After they became like this after 2 weeks. 와. 죽순이 금세 큰 대나무가 되듯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리암의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선택했고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와우. 와우. Come all the way down, but it's a little shame. But if you climb it like a panda, then you go. 직접 만든 이 자연 속 휴식처가 마리암과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비밀 장소란다. I believe that family is really important. That's why I like to do things with my family because these are the people I care about the most. We should all try to care about our countries, and I hope that what we do helps Georgia as well to be better off. 마리암의 집을 떠나 가족들이 추천한 장소로 향했다. 오주르게티에서 최고의 석양을 볼 수 있다는 남코카서스 산맥의 고미스무타. 1년 내내 눈 덮인 설산과 저 멀리 흑해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운 좋게도 이곳으로 MT를 온 조지아의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조지아의 전통 현악기인 판두리의 연주에 맞춰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학창시절이 떠올라 반가웠다. 가우마르죠 상크렛 코리아에서 다 사카르톨로 메고프로바스 다 사바츠로 우르티어토베 우프로 카파르토아볼 이고스 우프로 메디 투리스티 가우마르죠 트로세 다미치 어디서나 사랑받는 무츠와딜은 여행의 단골 메뉴다. 전통 춤 또한 조지아 학생들의 모임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조지아의 춤 아짜루리를 능수능란하게 추는 학생들. 조지아 사람들에게 춤은 삶이고 생활이다.
So my dream is to develop Georgia. Gan vitardes ferguti sakartveloshi ra. Bicho, become gamshelebuli sakartvelo. 젊음이란 불타게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한 그들의 꿈과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함께 바라본다.